이번에 다룰 주제가 멀티캐스팅에 관한 거예요. 멀티캐스팅 에피소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하고 또좀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중급 3년차 수업에서 다 다루기는 힘들고 중급 4년차 수업에서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 수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급 3년차인데 요걸 끝내고 4년차 수업에 사이클JS가 있어요. 사이클JS가 3년차에도 있습니다만 4년차에도 있고 두 군데 다 있어요. JS. 여기 수업 에피소드 40번입니다. 에피소드 40번에서 멀티캐스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룹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살펴보기 전에 이 멀티캐스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니까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을 할 거예요. 앞으로 중국 4년차에 살 텐데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은 뭐냐니까 펑션들을 10만 개 정도 작성하는 겁니다. 펑션, 라이팅 하는데 이 10만 개 정도의 펑션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소통,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 펑션들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하는 방법으로 소셜 펑션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알고리즘 패턴을 우리가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는데 이 소셜 펑션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니까 이 멀티캐스팅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멀티캐스팅이 뭔지 요걸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펑션 있는데 이 펑션이 뭐 인풋이 있고 뭔가 인풋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아웃풋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펑션은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조금 예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얘하고 얘하고 이런 색상을 좀 넣어줄까요? 인풋과 아웃풋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인풋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펑션들이 다 이렇단 말이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그렇고 또 얘도 그렇고 이러한 펑션들이 10만 개가 합쳐져서 오픈 해시 플랫폼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펑션들은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소통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인풋이 들어와서 펑션에서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죠. 이 아웃풋이 이 펑션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A라 그러면은 얘는 B, 얘는 C. 이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다가도 또 다른 펑션들이 이렇게 오죠. X에서 이렇게 또 붙는 거잖아요. 펑션 C. 펑션 A의 아웃풋이 펑션 B의 인풋이 되고 펑션 B의 아웃풋이 펑션 C의 인풋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딱 연결이 다 되는데 그럼 10만 개의 펑션들이 이렇게 일렬로 주름이 늘어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한 줄로 1번부터 10만 번까지 한 줄로 쫙 늘어서 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용도가 너무나 딱 하나의 용도 말고는 다른 용도가 없죠. 근데 오픈에시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를 쓰임새가 있단 말이에요. 오픈에시 플랫폼은 뭘로 쓰이나요? OP는 교육 인프라, 교통 인프라, 의료 인프라, 각종 인프라들을 다 제시한다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펑션이 이렇게 일렬로 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펑션 A의 값을 펑션 B도 받을 수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펑션 C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죠? 잘못했네. 요것을 잘라서 여기다 붙여놓을까요?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 아웃풋을 펑션 B도 받고 펑션 C도 받고 이것이 여리로도 가고 이것이 여리로도 가고 조금 더 이렇게 놓으면 조금 더 그럴듯하네. 이 아웃풋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얘가 동시에 펑션 B와 펑션 C가 동시에 펑션 A의 아웃풋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펑션 B가 받고 한참 뒤에 펑션 C가 한참 뒤에 또이
이 아웃풋을 이렇게 연결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얘는 바로 받고, 얘는 1시간 뒤에 받거나 하루 뒤에 받거나 1년 뒤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또한 이것도 중요하고, 또한 또 다른 또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이 아웃풋을 이 펑션에 한 번만 내놓고 마느냐, 한 번의 인풋과 한 번의 아웃풋으로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OP의 펑션은 전부 다 스트림입니다. 스트림. 스트림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스트림. 그리고 인풋도 스트림이에요. 이것도 스트림이고, 스트림, 다 스트림이죠. 스트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스트림은 시냇물, 물줄기, 강 이런 게다 스트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끊임없이 인풋이 들어가고 끊임없이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펑션 B가 예를 들어서 2000년, 2018년 할게요. 2018년 8월 10일 얘를 딱이 아웃풋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죠. 펑션 C 얘는 2018년 8월 11일 이때 받아들였단 말이지. 그러면 8월 10일자 날짜의 얘의 아웃풋과 8월 11일자 날짜의 얘의 아웃풋이 같겠느냐는 거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다르니까 스트림이잖아요. 그죠? 다르니까. 어저께 떴던 내가 한강에 가서 오늘 가서 한강에 물을 한컵 따는 거 하고 내일 그 자리 가서 물을 한컵 떴을 때 오늘 떠는 물과 내일 떠는 물이 같을 수 있겠어요? 같을 수가 없죠. 다르니까 스트림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는 이전에 8월 10일 날 있었던 거는 못 받고 8월 11일부터 자기가 등록하는 시점부터의 스트림을 얘는 받아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전에 있던 것도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우리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펑션들을 어떻게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가? 그죠? 어떤 스트림을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교육과 교통과 의료 각종 인프라 스트럭처를 각각의 기능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펑션들의 조합 방법, 그죠? 펑션들의 조합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트림. 스트림들을 어떻게 서로 물줄기를 어떻게 틀고 어떻게 다 물줄기들이에요. 물줄기들을 어떻게 나누고 합치고 뭐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생각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멀티캐스팅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멀티캐스트, 셰어, 리플라이, 리플레이 이런 네 가지 주제가 현재 나와 있는데 이걸 이번 에피소드에 간략히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사이클 JS 에피소드 40번입니다. 중급 4년차. 중급 4년차에 사이클 JS 에피소드 40번에서 이 내용 오늘 간략히 보는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서 보셔도 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간략하게 퍼블리시가 뭔지, 멀티캐스트가 뭔지 등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시는 첫 번째 퍼블리시. 아규먼트는 없고 다음에 커넥터블 어버저버블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커넥터블 어버저버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스트림이에요. 스트림인데 이 스트림 뭐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수도꼭지에다가 수도 파이프, 수도 호스를 연결했을 때 물이 나온다는 게 커넥터블이에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제가 보면은 인터벌 해서 1초마다 숫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스입니다. 파이프에다가 퍼블리시를 붙여놨어요. 퍼블리시를 붙여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이걸 코드를 보는 게 낫겠죠? 코드가 안 돌아가고 있네요. 이럴 때는 다시 릴로드를 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어둡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리로드 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로드도 안 되는군요. 뭔가 오류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은 스택 브릿지 다시 구동을 할게요. 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요거예요. 똑같은데 퍼블리시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이것도 없고
그러면은 요것도 뭐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일단 없고. 그래서 릴로드를 하죠. 하면은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그죠? 딱딱. 0, 1, 2, 2 something 똥똥똥똥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 소스 코드를 보죠. 이거 우리가 흔히 보던 겁니다. 파이프에서 console log 이렇게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do something이라고 console log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subscribe 그죠? source 파이프에서 example에 넣었고 이거 파이프를 안 넣고 그냥 소스를 그 자체를 넣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그냥 지워버리더라도 상관은 없겠어요. 그런데 지워버릴까요? 한번 지워버리죠. 자, 릴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초 소스에서 00122 이렇게 동동33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보던 겁니다. 서브스크라이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서 퍼블리시를 두는 경우에요. 퍼블리시를 두는 경우에는 밑에 지금 커넥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요걸 일단 지워 놓을게요. 그래서 릴로드 하면은 보다시피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지를 보자는 거죠. 서브스크라이브 했잖아요. 이그젬플에다 서브스크라이브 했으니까 뭐가 나와줘야 되겠죠. 요 파이프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인데 요게 뭐 굳이 탭 부분이 필요 없겠구나. 탭은 지워 놓을게요. 번거로우니까. 퍼블리시만 남아 있습니다. 그죠? 퍼블리시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다시. 그럼 퍼블리시도 없다. 그러면은 나타나고 있죠? 다시. 자,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보던 겁니다. 그죠? 그냥 소스 파이프에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그젬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브 했으니까 요게 구동되는 거죠. 그죠? 이건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퍼블리시를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하니까 이렇게 커넥트를 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커넥트를 5초를 줬습니다. 그럼 5초 뒤에 여기에 구동되는 겁니다. 아직 5초 안 지났나요? 지났군요. 이제. 그죠? 그리고 커넥트. 요 커넥트와 그리고 요 퍼블리싱. 그러니까 합쳐져서 이것이 실행되는 시점을 스트림, 물줄기에 물이 나오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스가 이 소스잖아요. 이 소스에가 퍼블리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커넥터를 시켜줘야지 구동이 됩니다. 수도꼭지를에다가 수도 호스를 딱 연결해야지 물이 나오지. 수도꼭지만 트는 거, 수도꼭지 털었잖아요. 털어서는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수도꼭지 트는 게 서브스크라이브입니다. 보통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하면 물이 나와요. 그죠? 이 수도꼭지예요, 서브스크라이브는. 그런데 이거는 호스예요. 호스를 연결해야만 물이 나오게끔 하는 거. 그죠? 그럼 이 호스를 왜 연결할까요, 우리가? 예?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하는 이유가 뭐죠? 그 물을 뽑아서 어딘가로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해서 호스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서브스크라이브는 수도꼭지를 터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그냥 잘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은 그냥 나올 뿐이지 그 물이 어디로 간다는 거 없어요. 그런데 수도 호스를 연결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물을 끌어갈 수가 있죠. 화단으로 끌어갈 수도 있고 샤워실, 우리 집은 목욕탕이 재래식이라서 아궁이 비슷한데 그쪽으로 물을 끌어갈 수도 있고 가마솥으로 물을 끌어갈 수도 있고 그게 커넥트입니다. 비유가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비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커넥트를 포함하고 있는 것, 소스, 어브저버블이 커넥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는 커넥트 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잖아요. 그죠? 커넥터 수도꼭지에 아무 수도꼭지에나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수도꼭지 형태가 바로 커넥터블이에요. 커넥터블 서브스크라이버.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커넥터블 어브저버블 돼 있잖아요. 그게 그런 말입니다. 퍼블리시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 이게 퍼블리시란 개념입니다. 좀 개념이 왔나요? 자, 두 번째 멀티 캐스트. 그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멀티 캐스트는 select 펑션이 있고 다음에 observable return 한다고 돼 있어요. selec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름을 지었는데 왜 select라고 이름을 지었을지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보면은 예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interval
2초 간격으로 해서 5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0, 2, 4, 아니다. 2초 간격으로 0, 1, 2, 3, 4, 5개를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파이프를 해서 뭐 탭, 요 컨셉 로그는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일단 두죠. 그 다음에 map to result. 이번에 파이프에다 멀티캐스트를 넣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new subject에서 subject를 하나 만들어서 뭘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나 subscribe에다가 보면은 multi subscribe 똑같이 합니다. 그죠? 또 subscribe 요 수도꼭지를 딱 여는 거예요. 그런데 subject를 왜 만들어서 넣었을까 하는 건데 이 subject가 뭘까요? subject를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또 수도꼭지 앞에 뭐 붙여놓는 어떤 분배기 같은 거예요. subject가 콜드와 핫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콜드와 핫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한 게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사이클 JS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콜드를 핫으로 바꿔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소스 그죠? 기본적으로 소스와 있죠? 네, 소스가 있고 그리고 이 소스를 소비하는 컨슈머들 있죠? 이게 컨슈머들이잖아요. 다른 말로 어버저버 그죠? 어버저버가 있고 어버저버와 어버저버벌 그러니까 소스죠. 다른 말로 스트림.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소스라고 하는 말 소스는 다른 말로 어버저버벌 그리고 다른 말로는 스트림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버저버는 다른 말로 그냥 컨슈머가 되는 거고 그죠? 다른 말로 리스너 뭐 용어가 좀 다른 용어로 쓰긴 하고 있습니다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프로듀서 그죠? 소스, 어버저버벌, 스트림, 프로듀서는 같은 의미 어버저벌, 컨슈머, 리스너는 같은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 더 붙여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 서브젝트는 뭐냐? 서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서브젝트는 이렇게 연결되는 여기 어버저버 그러니까 컨슈머입니다. 어버저버 되고 그 앞에 뭐가 있느냐니까 소스가 있어요. 그 소스와 일반적으로 소스에서 어버저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죠? 연결됐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서브젝트를 하나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끼워 넣음으로 해서 이 소스를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좀 이걸 다룰 수 있게 돼요. 이 수도꼭지라고 한다면은 수도꼭지에다가 바로 수도 호스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 수도꼭지와 수도 호스 사이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전기선으로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전기 콘센트 전기가 나오는 곳이 전기 콘센트고 그죠? 이 소스에다가 가전제품이에요. 그죠? 전자 콘센트로 해야 되나요? 벽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얘는 전자제품이고 전자제품 중에는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도 있고 등등이 있죠. 그죠? 요 냉장고 펑션, TV 펑션, 컴퓨터 펑션이고 전기 콘센트에서는 전기를 주는 거죠. 아웃풋이 전기예요. 그죠? 아웃풋 이꼬로 아웃풋이 전기 그것이 이것의 인풋에 전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아웃풋 이꼬로가 인풋이 되는 거예요. 다음 그 이전 펑션의 아웃풋 이꼬로가 이퀄 다음 펑션의 인풋 그래서 여기 인풋은 전기죠. 전기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각종 전자제품을 구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사이 이제 서브젝트를 넣는다는데 이 서브젝트는 뭐냐는 거죠. 얘는 배정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저기 여러 개 콘센트 꽂을 수 있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네. 하여튼 전기 콘센트에다가 연결해서 여러 개의 가전제품을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뭔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 시기 그 시기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소스에는 원래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하나의 전기 콘센트에는 하나의 전자 제품, 냉장고를 꼽든가 할수 있는데, 요그 시기를 이용해서 하나의 콘센트에서 나온 전기를 여러 개의 전자 제품들이 다 같이 공유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서브젝트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멀티에서 서브스크라이버 1, 서브스크라이버 2, 두 개의 전자 제품이 지금 연결되어서 쓰고 있다. 다음에 멀티 커넥트. 그러니까 멀티캐스트도 커넥터블이라는 거알수 있죠? 이 커넥터를 던져줘야지 동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는 동작을 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커넥터 시키지 않으면은 지금 수도꼭지만 연결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게 퍼블리시가 있느냐? 퍼블리시가 없죠? 없는데도 그래요. 왜냐니까 요 멀티캐스트 자체가 퍼블리시를 끼워 넣는 겁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퍼블리시. 그죠? 그걸 만들어 넣어주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서브젝트를 만들어 쓴다는 거. 서브젝트는 전기를 분배해 주는 분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우리가 이따가. 아주 재밌어요. 다음 세 번째 주제를 볼까요? 세 번째는 쉐어입니다. 쉐어. 쉐어도 역시 멀티캐스터와 비슷한 거예요. 이말 자체가 공유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멀티플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소스, 하나의 소스를 공유하게 하는 거. 멀티캐스터 좀 전에 봤던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그런 뭐가 있느냐 하니까 래프 카운트라는 게 포함된 거예요. 멀티캐스터에다가 래프 카운트를 포함시키면은 엥? 어디 갔나? 화면이 바뀌어 버렸네. 다시 쉐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다가 래프 카운트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래프 카운트는 뭐냐는 거죠. 레퍼런스 카운트입니다. 레퍼런스 카운트는 자기 소스에 자기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는 전자 제품이 몇개 있는지를 헤아리는 것이 래프 카운트예요. 세 개,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세 개가 꽂혀 있다. 그러면 래프 카운트는 3가 되겠죠. 두 개가 꽂혔으면 두 개. 요 기능을 왜 넣느냐? 그걸 보자는 거죠. 예제를 보면은 이번엔 또 타이머입니다. 1초 뒤에 이벤트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맵, 이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별도로. 요거 두 개는 없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 파이프에다가 이번에 쉐어를 주고 있어요. 쉐어를 주고 난 다음에 컨솔 로그 두고 있습니다. 3, 4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멀티캐스트와 다른 점이 딱히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 카운트의 역할,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뭐 지금 우리가 딱히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급 4년차 사이클 제스 시간에 좀 다시 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쉐어 리플레이도 있어요. 리플레이는 뭐냐니까, 나중에 우리가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방에서 TV를 딱 틀어놓은 터니까 웨스턴 월드가 시작하는 거예요. 시리즈 6편을 딱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제 집사람이 시리즈 6편을 보고 있는데, 저는 5편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5편을 안 보고 6편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죠. 그죠? 나는 5편부터 보고 싶다. 왜냐하면 5편을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스트림이란 건 뭐예요? 스트림은 흘러가는 물처럼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로 끝이지. 지금 6편 텔레비전 방송하고 있는데 내가 5편 안 봤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나를 위해서 5편을 보내주나요? 그렇게 친절한 방송국이 있나요? 있어요. 그게 셰어 리플레이입니다. 바로 이해가 되시죠? 얘는 5편, 내가 5편 안 봤다 그러면 5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주로 마지막이에요. 지금 6편 하고 있다 그러면 6편 이전에 마지막 에피소드는 5편일 거 아니에요? 그 5편을 나중에 오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셰어 리플레이입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서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라우트 엔드를 두고 파이프에서 이렇게 뒀습니다. 플럭 쉐어. 쉐어를 딱 던져줬죠. 그죠? 그죠? 쉐어를 던져주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바로 서브스크라이브. 그죠? 서브스크라이브 하면은 구동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예제들도 밑에 몇 가지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주제들 좀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 리플레이에서 1대 있잖아요. 1대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만 보여달라는 거고, 만약에 2대 있으면은 내가 6편을 지금 방송하고 있다 그러면은 뒤에 2개, 그러니까 5편과 4편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쉐어 리플레이를 3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6편 방송하고 있다 그러면은 5편, 4편, 3편, 이세 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펑션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관계, 그죠? 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펑션들이 데이터를 아웃풋하는 것은 한 번만 아웃풋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처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 그죠? 물줄기처럼 계속해서 흘려보내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죠? 시간적인 고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개념입니다. 기존의 OP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또 그것들이 있어요. 나머지 요 주제들 어디 있나요?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 살펴본 거는 이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죠? 살펴봤고, 필터링하고, 그리고 밑에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또 유틸리티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요것들까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이클 JS의 에피소드 40번입니다. 그 40번 들어가시면은 요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한 3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걸 왜 들어야 되느냐 하니까, 그걸 들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하잖아요.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하는데 오픈에시 플랫폼을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펑션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그죠? 펑션들이 10만 개의 펑션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픈에시 플랫폼은 그 10만 개의 펑션들 각각이 물줄기입니다. 데이터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물줄기예요. 어떤 펑션은 한강처럼 넓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괄괄괄괄 쏟아내고, 어떤 펑션은 물이 뭐 우리 집 화장실 변기에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우리 집 화장실 변기에 물 떨어지는 것처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펑션도 있고, 굉장히 10만 개의 펑션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르냐 하니까 흘려보내는 데이터의 양과 주기가 달라요. 수도꼭지를 탁 틀면 물이 콸콸콸콸 오잖아요. 그렇게 흘러나오는 펑션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고장난 화장실에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데이터가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펑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10만 개의 펑션들 간에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데이터를 받아서 소비하는 패턴을 조직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펑션이 어떤 데이터를 콸콸 쏟아낼 것인가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쉽게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부분은 뭐냐 하니까 이 10만 개의 펑션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이클 JS 수업 시간에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룰 주제입니다.